신선생, 오늘부터 가을비가 내린다는데, 내가 무씨를 조금 더 심을 생각이거든. 저기 뭐야. 오늘은 신선생이 오늘 좀 도와줘요. 삽질 좀 해줘. 어제도 삽질했잖아요. 오늘 또 뿌려보내자, 어제 길바닥에, 평탄 작업한 거고, 이거는 지금 농사잖아, 1년 농사. 먹고 살 거예요, 그렇지. 깨끗한 야채가 사기가 어렵다니까. 땅덩어리 놀고 있는데 좀 해야 안 되겠어요? 빨리 모자 챙겨와요. 모자는 이거 어디서 났는데? 아, 이거 모자가 다 떨어져가지고 하가 샀거든요. 샀어? 인터넷으로요. 이거 얼마 하던 거몇개 샀는데? 3개에 한 2만 원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3개 2만 원짜리를 사, 간도 크게. 사면 비싸고 세개 하니까 싸더라고요, 조금. 그러면 어제 쇼핑을, 폭풍 쇼핑을 했다는 거야? 예. 아이고, 참. 빨리 일하러 나가. 빨리 일하러 나가. 비싼 모자까지 사놓고는 말이야, 응? 내 모자도 샀어요, 같이? 예, 선생님 것도 하나 챙겨 놨어요. 밥 챙겼어요? 장화 안 신어도 되겠나? 괜찮아요. 뭐 밭이라는데. 개미가 막 올라올 건데. 개미 뭐 물리면 물리시요. 그래. 금방 자라네. 요즘 비도 오고 한 번씩 많이 컸죠? 예. 응. 오늘 작업 장소. 내가 어제 예. 여기다 이렇게 퇴비가 있는 쪽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두 돌 만들어 놨거든? 예. 여기까지 내가 심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여기 예. 요쪽 파고 예. 요쪽 저렇게 쪽까지 파면 돼요. 아이고, 우리 삽질 많이 늘었다, 신선생. 내가 씨앗 가지고 올게. 오빠만 넣으면 돼요. 예. 어제는 내가 요거 하는데 시간 그거 하는데 오늘 비 촉촉하게 비 오면 예. 금방 씨앗이 발화되거든. 예. 아무래도 무는 욕심이 나더라. 뭐 다른 거 욕심 안 나는데 여기는 퇴비 풀들을 많이 해놔가지고 이게 거름이 좋거든요. 흙으로 흔들리거든요. 조금만 도와주면 30분이면 끝난다. 예, 그렇네요. 30분이면 끝나. 밖으로 만들어. 나 일도 아니거든. 어제 내가 아프더라고. 계속 뽑아내면서 하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내가 심어야 되는 거지? 그쪽은 된 거고. 가을비가 아주 농부들한테는 아주 그냥 단비라니까. 응? 태풍만 안 오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안 되지. 여기는 지금 그렇네요. 그 부추가 있으니까. 예. 공간만 좀 빼주고. 선생, 옛날에 그 뭐야, 막잘 먹고 할 때하고, 요즘은 막, 응? 녹즙만 먹고 살 때하고, 어때, 힘쓰는 게? 힘쓰는 게? 밑에 나은 것 같네. 녹즙을 먹을 때. 녹즙이 힘이 더 생겨? 예. 그래요? 이게, 여기는 농사를 안 지은 땅이라서. 예. 이런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잘 된단 말이야. 저기가 지금 잘된 이유가 그거거든. 농사 앉은 자리여서 잘 되는 거거든. 논에서 예.
일만이 하고 풀 뽑고 할 때, 바쁠 때는 이것도 예. 풀 뽑을 예. 여력도 없고 힘들었는데, 요번에는 겨울이 농사가 수월해지니까, 예. 내가 무엇을 뿌릴 생각을 하잖아. 예. 약을 발라놓으니까 벌레가 들달라. 예. 요번에 사실은 저번에 씹어둔 거 그걸로 그냥 그대로 자연 발화 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신선생이 버렸잖아요. 내가 냉동에다 넣어놓은 거. 냉장고 청소하면서, 에? 말해봐요. 예. 응? 알고 했어요, 선생님. 이제 씨 버리지 마요, 씨앗. 예. 이 자꾸 자연 발화, 지금 웬만한 씨앗이 사면은 발화가 안 되거든. 예. 그래서 자꾸 여기서 토종으로 만들어 가야 되거든. 예. 내가 연구 중이었는데, 그거를 신선생이 갖다가 내다 버리는 바람에, 낭패를 본 거라, 내가. 씨앗값 얼마 들어간 줄 알아요? 하나 지금, 배추 무 같은 거 지금, 다 8,000원, 9,000원이요. 응? 씨앗, 예. 이것도 8,000원짜리다. 이거 하나에. 응? 뭐, 돌아가는 시세를 몰라요, 아주. 신선생은 그 필요 없다고 아무 데나 집어 던지면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예. 그 풀밭에다 집어 던져갖고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 지가 살아날 그게 없었잖아. 예. 어느 정도 경계를 하고서 신선생 버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씨앗을. 그것까지 힘들게, 예. 남 힘들게 씨앗해갖고 해놓은 거 버렸으니까 책임이 커요, 신선생 책임이. 그 땅 파잖아. 땅 파. 깻잎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네. 어디? 여기. 이렇게. 어디가? 깻잎이 있네. 깻잎 뚫어. 포크에다가. 깻잎 뚫어야지. 내년에 또 나야지. 여기 많잖아, 또. 씨앗이 되려는가? 요 앞은 해, 그럼. 네. 여기 놔두고. 요까지 파, 요까지. 잘 가요, 이제. 한 1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오늘 무시는 신선생 덕분에 수월하게 하네. 맞다, 요거네. 아, 이렇게. 이런 일은 안 해. 예. 이거 안 온다고 하면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굶어서 늙었다니까. 굶어서 늙었다 아니야? 예. 근데 어디 일이 안 되노? 응? 잘 못 하잖아. 아니, 이쪽에다가 한 구랑이 나와야 되는데, 그쪽으로 한 구랑 가고. 이것도 골라야지. 가지고 와요. 이걸로 그런 거나 풀이나 해. 풀이나 톡톡 풀어. 요 마지막 고랑이. 끝이 보인다. 아, 여기까지 하니까 정확하게 맞네. 응? 이번에 뭐. 씨앗이. 높기만 하면은 안 되지요. 가뭄을 타기 때문에. 예. 너무 고랑을 너무 폭파가지고 너무 높게 해버리면 가뭄을 타. 예. 가뭄을. 예.
그래서 너무 높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이 뿌리를 내릴 정도의 높이. 힘들어서 한 거랑 더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있어 깨는 저기로 가자. 그러면 저기 더서 이거 길게 가라. 예. 선생님이 중 작업을 해놓으니까 여기가 예. 내가 풀을 또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예. 또 솔직히 예. 그만하고 싶어? 네, 뿌려보고 올게요. 예. 이게 순박이잖아, 순박이. 뿌리채. 예. 한번 뿌려볼게요. 될 것 같다? 이게 마지막이다. 간격을 좀 줘야 되거든. 효과목도. 이 정도 많이 뿌린 건데. 가요, 얼른. 먼저 씻고요. 예. 씻고, 예. 신선생. 예. 어? 즙 좀 짜놔. 예. 뭔 즙 짤 건데? 깻잎하고 당근하고요. 깻잎하고 당근하고? 예. 아, 그래요. 그리고 오늘 신선생 많이 도와줬다잉. 많이 도와줘서 내가 이 정도 하지 오늘 못한다 힘들어.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요렇게 하고요. 이쪽을 이를 쫙, 딱 저까지 쫙 다 했습니다. 들어가더니 예. 뭐 지금 즙 짰어요? 예, 즙 짰거든요. 뭐는 거 짰나? 그 당근하고요, 깻잎하고 뭐 쓴박이, 사과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는 여기다가 하나 줘요. 예. 신선생도 거기다 하나 넣는데. 예. 아, 저기. 그 열무가 많이 커가지고 예. 뜯어왔어. 오늘은 여기다가 고추장 조금 받은 거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해서 줄게요. 이거. 통째로 먹어요? 그렇게 예. 먹을래요? 예. 오, 뭐 들어갔다고? 깻잎. 예, 당근이. 당근. 쓴박이. 쓴박이. 그리고 비단풀이요? 비단풀하고 그 호박씨도 넣은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즙 짜고 나면 찌끄레기를 그냥 이번에 이제 친선생님 그 안 좋을 때 나 지금 계곡에서 막 씻고 왔다. 그거 이걸로 이제 얼굴에다가 이렇게
화장품 대신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예. 찌끄레기 접자고 나서 나와요. 예.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가.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를 세지 그거다 넣어가지고 그거 하면은 이게 있잖아 그것도 되더라고. 예. 선크림도 돼. 선크림 식으로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갖고. 예.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파는 화장품은 방부제라든지 화학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어 그거 다 스며들거든요 피부로 피부 세포로. 그런 거를 조금 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신 선생님, 올해 농사는 예. 이제 뭐 끝났네. 예. 이번에 장수 심어 놓은 거는 예. 어, 내년에 봄에 계속 그게 잘 얼어 있다가요. 내년 봄 되면 막 나와요. 어, 그렇죠. 거긴 들어가지 마라. 지금 다 컸잖아, 풀들이. 요거 이제, 오늘은 이제 햇 그거를 솎아가지고 한번 벌써 이렇게 많이 컸어요. 예. 아까 내가 다른 야채 갖다가 줬는데 가서 얼른 씻으락 해야지. 먼저 가. 먼저 가라. 신인네. 예. 내가 아 갖다 놓은 거 봤네. 예. 씻었네. 예. 이것도 씻어야 되는데. 그래요? 어. 예. 그거 신선생이 그 힙껏 예. 씻으면 어찌 되는 줄 알지? 예. 이거 세게 씻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나가 아프지. 아프지? 예. 알구나. 아프지. 아. 근데 살짝 씻고 보니까 미쳤어. 뭐 애기도 안 보고 있어. 에? 지금 애기도 안 보고 있어요. 저한테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왜 이렇게 씻었지? 아, 씻었지. 죽어봐야 전승맛을 안다고. 내가 약을 이랬잖아, 살살살. 그냥 던지라고. 왜 이렇게 하면서 던지는데. 어, 또 떠내려간다, 또 떠내려간다. 아니, 한 번도 이제, 죽어버리다, 예. 한 번 뜨거우지도 않으면서 그냥 막, 아까운 듯이 먹이고 막, 살랑거려. 제가, 땅판다, 고생했죠. 죽더라. 뭐, 죽더라, 고생해. 한번 바로 보면 나는 몇 번을 땅을 가지고 알아.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안 되네. 아니, 10년 빵빵인 것 같아요. 사람 맞아.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나, 뭐. 예. 가까요, 그냥. 이래갖고 살살살, 좀 여기도 살살살, 여기로 올려. 예. 그 말인지 알아? 요령이란 말이에요, 요령. 응? 무슨 말이야, 이거. 어디다 써먹겠노? 어? 저 설거지 하고, 걸레 빨고.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다 걸레 빠는 게 많은 것 같아. 예. 청소하고 걸레 빨아놨어요. 그런데 허기 좀 아직 있네요. 아니, 거기다가 또 치대면 안 된다니까. 이게 금방 애기들이 금방 싼 게 나온 거잖아요. 예. 이 사람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훔쳐 먹으면 어때? 흙 못 먹어요. 못 먹어. 예. 내가 뭐? 야, 이거 막 그냥, 예. 막 그냥 한 그릇, 한 접시씩 줄 테니까 막 아침 실컷 먹어. 소가 아니라요, 저 말씀이. 소가 아니야. 그럼 뭐 먹을 거냐? 뭐 먹어? 과일 먹어야지. 어디다 눈 똑바로 뜨고 날라들어. 잘못 있어요. 네. 어, 가야지. 아니 근데 신선생 요 티 그거 내 거 아니라? 네. 아 왜 맨날 내 옷 주워 입냐?
하러 가야지 이제. 오, 이거 먹고 싶다고 쪄놨구나. 이건 나? 드리건 나? 신선생, 1주년 기념으로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떠세요? 예,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항상 올 때마다 행복합니다. 예, 아주 좋은 전망대지요. 저쪽이 보이는 데가 대구고요. 저쪽이 팔봉산도 다 보이네, 지금. 예. 대구 앞산도 보이고요. 아, 오늘은 진짜 잘 보인다. 예. 저쪽에는 또 이제 낙동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고요. 저쪽에는 또 이제 성주 그 가야산이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